안녕하십니까. 연일 취재 수고 많으십니다. 6월 18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6월 14일 실시된 제11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 후보가 이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란 신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변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바라며 한이란 간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720만 제외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의 회의인 2013년도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제외동포재단 주최로 76개국 3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회장대회는 2000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 1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오늘 5시 개회식이 개최되며 19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환영 오찬을 주최하여 세계 한인 회장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방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이 한 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사절단 200여 명을 이끌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합니다. 테드로스 외교장관은 방한 기간 중 한 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에서의 행사 등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춘천에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20일 테드로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지난 50년간에 걸친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해 본 후 앞으로 개발, 교육, 문화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강화시켜 갈 수 있는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네, 네 번째이자 끝으로 베네수엘라 외교차관 방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외교차관이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방한합니다. 벨라스케스 외교차관은 6월 1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규현 제1외교부 차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병석 국회 부의장 겸 한 베네수엘라 의원 친선협회장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여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병석 국회 부의장 겸 한 베네수엘라 의원 친선협회 회장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지난 4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벨라스케스 차관이 방한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경제 양철민 기자입니다. 네. 저 라오스 탈북자 20여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라오스 탈북 루트가 복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북민 관련 사항은 정부가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인 탈북민들이 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해당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탈북민 관련 사항은 정부는 확인해 주지 않는 그런 방침을 이전부터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탈북민 그 루트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탈북민 관련 협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채널A 곽정화입니다. 그 외교부 외통위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제까지 결정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탈북민 관련 사항은 그 사안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런 전략, 노력을 기울여가고자 합니다. 각기의 상황이 다른 만큼 그 상황을 반영하여 감안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사자인 탈북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탈북민 관련되는 공관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아주 현 상황에 대한 그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점을 더 유의하고 어떻게 더 보완하고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이번 주에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대표가 만났을 때 뭐 북한 비핵화가 의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말씀하시는 3국, 거죠? 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이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회동이 끝난 뒤에 적절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헬스 네. 경제원원입니다. 김계관 북한 부상이 이제 중국 가는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네. 한때 이제 러시아 방문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러시아 쪽에서 이에 대해서 알려온 바가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의 NTV 이성진입니다. 저 ALF 계기로 현 시점에서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양자 다자 회담이나 접촉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자 회담이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발표는 또 상대국하고 그 외교 관행이 그렇습니다. 어떤 회담을 할 경우에 대개 시간을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같이 발표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자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점이 임박하면은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은 일본 특파원분들이 조용하시네요. 네, 말씀하시죠. 그 아까 얘기 나온 민중의 소리 정지영입니다. 그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그동안 있어왔던 회동의 연장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 1년에 뭐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의 회담 제의하고 이런 상황과 연관돼서 좀 진행되는 걸로 봐야 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전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그 6자회담 수석대표들 회동은 그간에 있어왔고 이런 계기에마다 일정을 조정해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시점이 또 이런 회동에 적절한 상황, 회동을 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다들 바쁘실 텐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